고무찌꺼기들이 엄청나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지.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또는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험사 출동 서비스가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또 가까운 곳에 정비업체나 타이어 가게도 있어서 천천히 끌고 가서 수리를 맡길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인지 간혹은 도로에서 펑크가 나고 바람이 빠진 채로 천천히 운행을 하는 차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잠깐 운행을 해도 타이어는 정말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절대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공기가 빠진 타이어로 잠깐의 이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제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한적한 도로에서 2차선의 SUV 한 대가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먼지가 일더니 타이어의 파편이 흩어지고 차량은 도로를 탈선했고 또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4차로를 가로질러서 한 바퀴를 돌아 갓길에 멈춰서는데 두 사고 모두 타이어 파손으로 발생한 사고로 타이어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고야.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면 절대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못이 박히거나 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공기가 빠지고 타이어는 좌우로 넓게 펼쳐지고 금속 휠 과 도로 바닥 사이에서 눌리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주행이 되면 그 순간부터 타이어의 고무는 차량의 하중을 그대로 실은 채로 마찰이 발생하고 결국 손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상태로 주행을 하고 나면 타이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볼 거야. 일단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실험 차량의 타이어와 같은 규격의 휠과 타이어 한 개를 준비했고 타이어의 공기를 모두 빼낸 상태야. 이 타이어로 교체를 해서 차량의 통행이 없는 안전한 임시도로에서 실험을 진행해볼게. 보는 것처럼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 펑크가 난 것처럼 준비를 했어. 이 상태로 주행을 할 건데 주행 중 외부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살펴볼게. 살펴보면 고무가 비정상적으로 비틀렸고 또 차 안에서 느낌도 한 방향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과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도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잠깐 동안 주행을 마쳤고 타이어를 분리해서 살펴볼게. 겉에서 보니까 사이드월의 테두리 부분에 마찰로 쓸린 자국이 생겼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동을 해서 휠과 타이어를 분리하고 타이어의 안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 휠에서 타이어를 분리했는데 타이어의 안쪽을 한번 살펴볼게. 보는 것처럼 마찰에 의해서 고무가 눌리고 갈려서 고무 찌꺼기들이 엄청나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지. 또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려나간 부분에 하얗게 실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금속 철심이 아니라 폴리에스터 재질의 실이야. 타이어의 거치를 살펴보면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트레드 부분에는 두 겹의 폴리에스터 실과 두 겹의 금속 실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지만 사이드월에는 두 겹의 폴리에스터 재질의 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간혹 타이어 측면이 패이거나 찢겨 뜯겨나가 실 같은 게 보이면 빨리 교체를 하라고 하는 거야. 결론은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상태의 주행은 타이어 안쪽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절대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브레이크는 휠을 멈추는 것이지 차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멈추게 하는 것은 타이어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위해서 작은 상처도 눈여겨보시고 수시로 타이어를 점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